야, 어떻게 잡아, 웃어. 야, 너 맨손으로 피상 잡냐? 야, 맨손으로. 네, 정말 재밌네. 우렁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재미나. 감사합니다. 저요. 네, 한번 소금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개구리예요? 네. 와, 개구리가?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와, 개구리 드셨습니까? 뭐라 하실 겁니까? 알았어. 야, 너도 가 이제. 아주 많은 걸 잡았네요.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비록 저도 영상 촬영하느라 우렁이를 이렇게 하나도 못 잡았지만 아쉽네요. 그래도 애들 영상 찍는 거 보니까 흐뭇하고 좋았어요. 네,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우렁이를 잡으시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이렇게 우렁이 잡고 나서 보니까 우렁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집 가서 이거 아주 맛있게 삶아 먹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우렁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나 우렁이도 보면 나한테 칭찬할 것 같아. 아, 부모님도 칭찬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너무 좋았네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거 다 키워서 이걸 내가 소중히 여기서 엄마한테 주고 얘는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얘는 엄마, 얘는 애기, 호랑이, 호랑이, 토끼, 엄청 많아. 네, 감사합니다. 와, 물이 아주 시원하네요. 이분이 꿀꿀해가지고 헛개차를 마셔야 돼가지고 저 헛개차 CF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네. 우렁이도 잡고. 우렁이도 잡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잡았는데. 물고기도 잡아봤는데 이렇게 네. 친구들하고 함께 협동해서 잡으니까 네. 더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초봉 양어장은 어떤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는가요? 초봉 농장은 왕우렁이 농법을
앞으로 이용하는 왕우렁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 농업을 해서 어떤 장점이 있죠?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부터 다 어른들이 직접 하셨는데. 자, 이승 씨. 네. 저희가 물고기도 잡고 우렁이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소감으로 나타내 주세요. 네? 우렁이 잡은 걸요? 네. 우렁이를 잡아서 기분이 좋았고. 네. 그래도 우렁이 더 잡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잡아서 좀 슬펐어요. 그런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우렁이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